보니까 화요일은 어차피 8주고 그리고 수요일 9주인데 그것도 이미 한 주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썼어요. 9주차 나오는 거는. 예, 한 주를 다른 프로그램 써버려서 지금 다 8주에 수업을 맞춰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14번부터죠. 14번부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잡다한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14번부터는 여러 가지 정책이 섞여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과 이렇게 지금 수업 들은 것을 함께 생각하시면 되고요. 16번, 17번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거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분양, 후분양이죠. 주택 선분양은 집을 다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것을 말하고요. 후분양은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선분양제였었어요. 지금도 뭐 선분양하는 경우 많죠.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후분양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선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그렇죠. 선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미달이 되면 결국은 후분양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주택이 굉장히 부족했죠. 주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택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후분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분양은 건설 자금을 누구 돈으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예요, 수요자. 건설 자금을 수요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죠? 미리 계약, 분양 계약금 얼마 내고, 중도금, 뭐, 중도금도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후분양의 경우에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껏 건설사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양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아서 건설해서 다 이제 공사비 계속 충당하는 거죠. 계속 공사비 충당하다가 뭐 잔금쯤 되면 그건 자기네 이익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짓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건설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지금 익숙지 않았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PF 방식이 여기에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은 그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F 방식이 좀 이제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그 선분양자에서는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상환을 납입을 하기 때문에 목돈의 부담이 좀 적죠. 목돈의 부담이 적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납입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죠. 그 이자 수요자 입장은 그게 문제. 목돈 마련의 문제. 목돈. 목돈 마련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요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당 유동화제도예요. 저당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이게 이제 건설 자금이란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 건설 자금 이자의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자 부담은 여기서는 수요자가 하죠. 이거는 이제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형식상의 부담은 일단 수요자고요. 여기는 공급자예요. 근데 선분양이라 할지라도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선분양하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무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무이자가 아니라 그게 저기 뭐냐 이
그 건설사가 부담하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이자지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자를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건설사가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또 후분양에도 마찬가지예요. 후분양에도 형식적으로는 얘가 하지만 이 건설 자금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해 버리면 뭔든지 아시겠죠? 이 건설 자금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한 분양가 반영.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공급자가 아니죠. 이때는 실질적으로는 수요자예요. 실질적 수요.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냐. 이게 저 분양가에 증가될 수 있다. 일단은 누구지만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양가에 반영을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수요자.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죠, 당연히. 건설사가 그 다 계산하고 주판화를 튕기면서 하는데, 아니면은 애초부터 어떻게 애초부터 분양가를 올려놓고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건 다 반영시키는 거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이고, 자, 문제를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16번입니다. 주택의 선분양 제도 및 후분양 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선분양 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 입주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맞죠? 이제 이 방식이요. 선분양의 위험 부담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수요자가 합니다. 이거는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다 지었는데 분양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다음에 이번에 선분양 제도는 건설업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은 자금으로도 대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정말로 그 건설업체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 뉴스에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 잘은 모르지만 뉴스 같은 데 나오면은 그 말뚝 박아놓고 새끼줄만 둘러놓고 분양했다. 그러다가 도망팀 먹고 튀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중간에 부도나고 하면은 누구 부담해요? 수요자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 선분양이 그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분양은 수요자한테 부담이 더 커요. 위험 부담을 수요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수요자가 위험 부담하면서도 분양 받았을까요? 단지 집이 없을 뿐만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집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 무조건 피가 붙어요. 무조건 피가 붙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지만 거의 유일한 장점 한 가지가 바로 이 피예요, 피. 전매 차익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피. 프리미엄. 뭐라, 이 가치 상승. 가치 상승. 요거 딱 하나, 요거 하나. 분양 받은 시점에서부터 입주 시점까지 벌써 엄청난 가치 상승이 발생합니다. 이게 주택이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분양제가 유지됐던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괜찮아요. 이게 선분양제가 정부, 건설사, 수요자, 이 세 주체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건설사는 자기 돈 없이 할 수 있고, 수요자는 피가 발생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출제되기가 약간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다음에 3번에, 그러니까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 안 했잖아요. 문제 풀 때 한 번 하는 문제 풀 때. 3번에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 가격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 지불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4번에 후분양제는 그 주택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얘네들이요, 이 건설업체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편하게 사업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측을 해야 되죠. 예측을 해야 돼. 야, 이거 혹시라도 건설했는데 분양 안 되면 어쩔 건가? 이런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주택 공급을 보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많이 지었다가 안 팔리면 골차바지니까 예, 이런 예, 물량을 어떻게 해요? 좀 줄여서 공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후분양제가 되면은 예,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후분양제 시행 시 수요자의 목돈 지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공급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당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면 반대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예, 다음에 그 17번에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 뭐 2번, 3번 지문에 나오죠. 후분양 제도에 비해 선분양 제도에 하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 자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 2번이 틀린 거죠. 예, 후분양제가 주택공급이 감소될 수 있어요. 또 3번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 후분양제 시행 초기에는 공급자들의 수요 예측 능력이 낮기 때문에 예, 공급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예, 이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 이런 환경이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예,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예, 넘어가시면 이제 18번. 예, 여기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자, 요거는 이제 또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주제는 임대료 보조와 그 조세 귀착이거든요. 예, 그거는 예, 중요도가 높습니다. 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들한테 그 임대료를 이제 보조를 해주는데 이 보조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 예, 특히 임대료 보조는 일종의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 예, 원래는 이제 현금 보조도 있고요. 현물 보조도 있고요. 예, 가격 보조도 있죠. 세 가지 보조 방식이 있죠. 근데 수요자의 보조 받는 사람의 만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현금 보조인데 예, 이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예, 돈은 홀랑 다 써버리고 예, 집은 계속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죠. 예,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현금 보조를 많이 하나 봐요. 예, 친구가 봤대요. 저는 미국에 안 가봤으니까. 친구가 월요일 아침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봤대요. 예, 복지카드를 들고 돈 받으려고 줄을 서 있대요. 예, 돈 받는데 그게 예, 1주간인가 뭐 주간 단위인가 2주간 단위로 예,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이 숙자들이 숙자. 노숙자들. 그 숙자들인데 거기 이제 보조 받으면 그 돈으로 좀 이렇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집에 좀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싼 그 허름한 데를. 근데 그 돈 받잖아요. 받고 그냥 홀랑 써버리고 계속 숙자 생활한다고.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예, 그런 예, 위험을 좀 줄이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현물 보조는 뭐예요? 그거는 쿠폰을 가지고 딴 거는 못 쓰는 거예요. 딱 그것만 쓰는 거예요. 이게 예, 조금은 더 예, 이 정부의 의도대로 할 가능성이 많죠. 예, 근데 경우에 따라 얘도요. 이거를 돈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예, 쿠폰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예,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봤는데요. 제가 살았던 곳이 예, 살았던 곳은 아니지만 이제 1년간 제가 귀향 갔던 곳이 그 탄광촌이었는데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예, 예, 귀향 갔던 곳인데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갔는데 보면은 좀 거기 저소득층들도 있어서 이렇게 배급표 같은 걸 준다 그래요. 배급표. 이렇게 쌀 배급표요. 그걸 배급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바꿔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바꾸는 거 돈으로. 돈으로 바꿔서 그걸로 술 사먹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만물 가게를 해서 그 막 별걸 다 팔았어요. 뭐 쌀도 팔고 곡물도 팔고 생선도 팔고 연탄도 팔고 다 팔았거든요. 예, 근데 야 정말 나는 그게 술이 어떤 건지 몰랐으니까 그때 진로 아시죠? 진로.
그 진로 옛날에는 30도 했거든요. 옛날에 30도였어, 그게 처음에. 예, 30도에서 25도 이렇게 점점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진로, 꼭 진로를 달래요. 거기는 이제 경월이라는 술이 있었는데, 경월 말고 진로. 이걸 한 병을 달라고 하면 이제 병 따기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따, 이렇게. 이렇게 따가지고 그걸 원샷을 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걸 원샷을 하고 멸치도 팔았거든요, 거기. 그 멸치 몇 개 이렇게 먹고 끝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끔찍해. 그런 사람들한테 현금보자나 현물보자 해버리면 밥 사 먹겠냐고. 뭐 이런 데 가겠냐고. 그런 경우에는 가격 보조를 해야 돼요. 가격 보조는 어떤 건가 하면은 딱 그 물건을 사야만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저소득층들이 사는 그런 저가 임대주택에 딱 들어가야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돈을 내고 이렇게 그 살아야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임대인한테는 정부가 모자라는 부분을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이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치제라 그래요. 가치제. 알 필요 없는데, 이거는 알 필요 없는데, 이 가치제가 뭔가 하면은 정부가 꼭 아버지처럼 야 이거 해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용 측면에서는 이게 높기 때문에 이걸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비 보조는 이거 하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현금 보조로 하고 있어요. 크지 않은 돈이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육아 보조라든가 임대료 보조, 이거 쿠폰으로 하는 것들 있죠. 쿠폰. 이거 임대료 보조에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쿠폰 같은 거 주고 있어요. 쿠폰 줘요. 그리고 뭐 육아 보조에 저거 뭐죠? 어린이집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무슨 보조로 보면 돼요? 현물 보조로 보면 돼요. 현물 보조. 왜냐면은 이게 딱 그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얼마씩 주잖아요. 얼마씩. 금액으로 얼마씩. 근데 이거는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집에 살면은 예를 들어 50% 할인해 준다 그러면 10만원짜리 집에 살면은 5만원 보조해 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5만원 내가 내면 되는 거고요. 15만원짜리 집에 살면은 내가 7만 5천원을 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가격 보조는 그 금액에 따라 비율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 정해진 일정 액을 보조, 일정 액을.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일정 액으로 해주죠. 어린이집이나 이 육아분야 일정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 일정에게 해당하는 쿠폰을 준 쿠폰. 됐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가격 보조 할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할인 프로그램.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나요. 앞에서 우리 가격 효과라 그랬죠, 가격 효과. 가격 효과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난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 협으로 나타나는 이 가격 효과 바로 가격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일단 요게 기초 개념이에요. 자, 아,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임대료 보조는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임대료 보조 했을 때 이제 효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이제 효과가 여기가 저가주택 시장이 있고요. 여기가 고가주택 시장이 있어요. 이게 여가현상하고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가현상을 살펴보면서 여가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실질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기존의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죠. 이 기존의 공급자들이 뭐예요? 기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초과이윤을 얻으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공급을 늘리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저가주택 시장이죠. 저가주택 시장은 비교적 주거 기준,
주거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예, 날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주거 환경도 별로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은 새로 지어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하향여과 돼서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증가할 때 이게 하향여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해서 이쪽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초과유는 사라지죠. 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여기 기존 공급자가 초과유를 얻는다는 얘기는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임대인 혜택은 사라지죠. 예, 이러면은 이제 모두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아보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구조들이 육아보조에서도 지금 사실 어린이집들 굉장히 수익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두 개씩 세 개 늘리잖아요. 이렇게 늘려서 다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이 학부모들이 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지금 그 직원들 중에 저기 업체 직원들 중에 애들이 뭐 되어서 일곱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엄청 열받아 있어 지금. 예, 보조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 30만 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은 지금까지 30만 원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30만 원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면 내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쫙 붙이거든요 이게. 옛날에도 사실 그거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자꾸 떼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거든요. 이래서 이제 문제예요. 이게 좀 점검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지금 국민의 세금이 지금 엉뚱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무튼 모두 임차인이 혜택이 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급이 많이 증가해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곁다리로 보는 거예요, 얘는. 이쪽이 중요하고요. 요건 곁다리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조용하던 시장이 이쪽으로 하향여과가 돼 가버리면 여째 물량이 부족해지죠. 예, 물량이 부족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는 뭐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가 되고요. 이거는 모두 다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8번, 19번이죠. 그지 20번. 물론 이제 21번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일단 18번을 좀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에 시행하는 정책 중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임대부동산의 공급 가격이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보조에는 소비자 보조 방식과 생산자 보조 방식이 있으며 임대료 보조는 소비자 보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근데 생산자 보조 방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거잖아요. 생산자 보조도 필요한데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죠. 극단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고려한다면 극단적으로 부족한 경우요. 주택이 단기적으로 그 수량을 증가시킬 수 없을 때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조를 했어요. 보조를 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죠. 보조해준 그 크기만큼 전액 임대료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예, 임대인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 다 이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저럴 때는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량을 못 바꾸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주택 자체를 더 늘리도록
주택 수량 자체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하지 말고 공급 자체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라면 이건 내년에 주택 공급 물량에서 이거 자체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보조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그 3번에 임대료 보조액만큼 현금으로 보조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맞죠? 지금 이렇게 50% 깎아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어떤 집 살 거예요? 이런 집에 살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주고 이런 집에 살 거예요? 그러면 7만 5천 원 주고 이러면은 훨씬 더 효용이 더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 4번에 임대료를 보조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고가 임대주택을 소비하게 되고 효용도 그만큼 더 높게 나타나며 다른 재화 소비도 역시 증가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임대료를 보조하는데 고가 임대주택을 더 소비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저가 임대주택을 더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보시고 21번을 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주택 신축을 금지한다고 가정합니다. 1번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들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죠? 임대료 보조 같은 거는 보조를 하면은 수요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들이 하향 여과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맞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들이 그러니까 저급주택들이죠. 저급주택들이 주택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장기적으로 불변이다. 좀 뭔가 조금 이상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패스해 보십시오. 건축 비용이 주택 착공량에 따라 일정하다고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량 고급주택량이죠.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량은 원래 수준과 동일하다. 이쪽 시장, 이쪽 시장. 이쪽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게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는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럼 양이 어때요, 양이? 양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건축 비용이 주택 착공량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저급주택이죠. 저급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불변이다. 이 가격은 다시 원위치되죠.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가격이 장기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비용 일정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같아요, 늘. 여기도 지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가격도 같고 수량도 같잖아요, 여기는. 대신 이쪽은 수량은 어떻게 됐어요? 수량은 늘어났지 않았나요? 수량은 늘어났죠. 얼마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쪽에서 하향여가 되는 만큼 늘어났죠. 자, 그러면은 이쪽은 장기적으로 불변이고 이쪽은 장기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급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저급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모두 다 이런 모형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22번도 이제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18번부터 22번까지가 임대료 보조 및 여가 현상에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3번부터 조세 귀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써야 될 것 같네요. 22번, 23번부터 이제 조세 증가 현상이죠. 조세 증가 현상에서는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탄력성이 커질수록 덜 부담하고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더 부담하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고요. 비탄력적일수록 그럴수록 더 부담이죠.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도를 봐야 되죠. 상대적 탄력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수탄과 공탄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누가 덜 부담이고요. 수탄이 더 작으면 공급자가 덜 부담이죠. 수요자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적, 자신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죠. 공급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용어 구별이 됩니까?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와 탄력적일수록 구별이 됩니까? 얘는 수탄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0.1에서 0.2가 되는 것도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1에서 2가 되는 것도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력성의 크기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갈수록 이런 말이죠. 지금 상태가 탄력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표현을 잘 구별을 하시라고요. 됐죠? 그래서 조세기청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더 탄력적일수록이니까, 탄력적일수록이니까 부담은 적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담은 적어진, 탄력적일수록 부담은 적어진다. 됐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판매 수입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매 수입, 총 수입, 임대료 수입. 이 판단은 못해, 이때는. 판매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럴 때만 판단할 수 있어요. 수탄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3번을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인 경우 부과된 조세 전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죠. 세금 전액이 증가되고요.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동일하면 전체 조세 부과액을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이거 맞죠?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이잖아요. 그럼 조세 증가되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커진다.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소비자에게 증가되는 몫은 없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럼 증가되는 몫은 없죠. 그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 물량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조세 부과 전액이 소비자에게 증가되지 않죠. 하나도 증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이죠. 완전 비탄력적인 것을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4번에서는 지금 그 3번 지문에 보시면 그 주택 임대시장에서 조세 증가는 수요와 공급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결정되나 주택 매매시장에서의 조세 증가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요, 조세 증가 현상은 임대시장이든 매매시장이든 휘발유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관계없이 모든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조세 증가는 어디든 다 똑같은 원리로 증가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5번 지문 보세요. 24번 5번 지문.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 이게 정률세죠. 정률세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탄력성 때문에 그래요. 신수탄 중공탄 했죠. 신수탄 중공탄 해가지고요. 이거는 다른 조건은 똑같고 새 집 낡은 집을 이게 다른 조건은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새 집이 더 비싼 집이고요. 헌 집이 더 싼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 다른 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1% 여기도 1% 이런 식으로 조세를 부과를 하면은 조세 부과액의 크기는 여기는 200 여기는 10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요자가 더 부담하느냐 공급자가 더 부담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신수탄 신규주택은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얘가 덜 부담하고요. 예를 들어 60 얘가 더 부담하고요. 140 여기서는 중공탄이니까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니까 얘가 덜 부담하고요. 얘가 더 부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3대 7로 어차피 100이고 여기는 200 이제 그 비율에 따라 했어요. 근데 수요자를 보라는 얘기예요. 수요자를 보면은 1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고 2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더 적게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에요? 역진세적인 효과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44쪽에 가셔서는 다른 것보다도 4번 지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죠. 동결효과. 그 동결효과는 뭐예요? 동결효과. 얼어붙죠. 뭐가 얼어붙어요? 공급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조세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하면은 정부의 의도는 뭐예요? 투기적 수요를 줄이려는 의도. 이 정부의 의도.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의도는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긴다. 이거는 전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이 소리는 투기적인 수요의 목적이 전매 차익인데 거기에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이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급을 수요를 줄이지 않고 예전에 이미 샀던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내놓을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공급자들이 물건을 줄여버린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놓으려고. 그래서 의도는 이런데 결과는 공급이 줄어들어버리죠. 그럼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공급이 동결되는 효과다 이 소리. 이러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그 26번에서는요 그 5번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27번의 5번 지문도 그렇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 26번의 5번 지문이나 27번의 그 5번 지문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은 안 됐는데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이거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말 쓰고 있죠. 자원배분 왜곡. 이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말은 수요자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만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할 수 없느냐에 따라 자원배분 왜곡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들은 이렇게 위로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을 줄이게 되면은 자 새로운 균형은 여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던 수량 예를 들어 100만큼 생산해서 100만큼 거래하는 게 민간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90으로 줄어들었다면 10명 이걸 이제 1인당 한 개씩 수요했다면 10명은 이걸 이제 수요를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100명이 이 재화를 수요하다가 조세를 부과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90명밖에 못해요. 예를 들어 뭐 휘발유도 마찬가지. 휘발유세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게 좋은데 이 가격이 반영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타고 다니고 그냥 불편해도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요.
이런 것들이 원하던 만큼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자원 배분 왜곡이에요. 자원 배분 왜곡이요. 근데 이게 이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완만하면은 똑같이 공급이 감소해도요. 새로운 균형은 여기죠, 여기. 그러면 더 많이 줄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못하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이. 그럼 이게 공급이 수요가 완전 비탄력 되면요. 수직이 돼버리면. 수직이 돼버리면은 새로운 균형은 여기죠. 그럼 100의 균형량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00명이 원래 수요를 했었는데 지금도 100명이 수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원배분 왜곡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것은 원래 균형량에서 얼마만큼 크게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배분 왜곡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커지는 거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 그 27번의 5번 지문,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옛날 이제 고전학파 시절 그 당시에 이 이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봤어요. 토지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지대 있죠, 지대. 이 지대를 전부 다 뭐로 받는가 하면은 잉여로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생산요소 그 경제지대 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걸 다 잉여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전액 뭐를 매기는 거예요. 전액 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전액 조세를 부과해도 이 공급 물량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배분 왜곡이 없으면서 다 조세로 부과하면 다른 종류의 세금을 다 없애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재정 충당이 가능해요. 재정 충당 100% 가능해. 무슨 세만으로? 토지세만으로. 예, 토지, 요걸 토지 단일세라고, 토지 단일세.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배분 왜곡도 없으면서 전부 다가 경제지대 인연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예, 그게 이게 27번의 5번 지문입니다. 자, 됐습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다 이게 이런 맥락입니다. 더 가격이, 더 부담하느냐, 덜 부담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지금 따로 설명드린 거 있죠. 지금 뭐, 그, 동결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역진세적인 효과라든가, 저런 자원배분 왜곡이라든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더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푸신 후에.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투자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